노트북이 세팅한 데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진행이 안 돼요. 7세대 i5 카비레이크인데 이럴 경우에는 파티션을 다 날려야 되죠. 디스크 파트하고 이건 좀 리스트 디스크 해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리스트 디스크 해서 디스크명을 띄우고 이놈을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Select 디스크 제로. 이거 자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클린하고 엑시트. 사실 엑시트는 안 해줘도 되는데 예전 도스 시절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해서 통으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도 카비레이크 세팅하는 건 처음인데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목소리만 몇개 들어갈 거다. 카비레이크가 노트북용이 나왔고 저번 주 주말쯤 아니 저번 주 며칠 전에 데스크탑용 카비레이크 CPU가 출시가 됐어. 근데 문제는 아직 CPU가 메인보드하고 호환성이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게 문제야. 4K 그거 영상 재생 그것만 메리트 되면은 사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근데 i5 6세대 6500하고 7세대 7500하고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나. 그리고 이제 보드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 사실 호환이 되긴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카비레이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생각보다 이불로 좀 성능을 다운시킨 것 같은 그런 그렇다고 느낌이야. 내장 그래픽이 좋은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어 카비레이크가. 그래서 나도 지금 처음 세팅해 보는 건데 세팅하고 부팅 속도하고 한번 보자고요. 얼마? 90만 원 줬다고 그랬지? 네, 90, 38,000원이요. 되게 잘산것 같다. 속으로 있고. 근데 SSD를 하나 더 달았거든요. 한개더 달았다고? 네. 안 보이던데 하나밖에 안 보이던데? 그니까 200기가짜리인데 200기가짜리 추가 달랐더니 그럼 하나짜리로 추가인 게 아니고 500기가짜리로 바뀐 것 같아? 바꿨겠지? 가져오나? 아, 그런가? 그렇지. 추가인 게 아니고 용량을 추가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파는 사람이 뭐 장난친 게 아니고 200기가짜리를 빼고 500기가짜리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SSD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90만 원? 네. 잘 샀네. 아이고, 이 노트북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라 생각하고 써. 잘 샀어. i7 욕심낼 것도 없고 스케치업도 잘 돌아가지 이 정도면. 이 노트북에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마. 최고의 노트북이야. 의심하고 그러지 마. 알지?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살 부인이니까 아무 의심을. 어디 지나가는 친구들이 야, 뭐왜 7세대를 샀니? 뭐 이거를 샀니? 이런 소리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최고 좋은 거거든? 보자. CPU i5 7200, 메모리 8기가, 그래픽카드, 옵티머스 기능이 있는 940MX. 아무것도 하지, 할 필요 없어. 뭐, 누가 램 올리라, 뭐 해라, SSD를 어디 걸로 바꾸라. 아무것도 안 해. 딱 이대로 써. 하도 잘산 거니까. 아, 이제 돈 들이지 마, 이게 더 이상. 내가 최근에 세팅해 본것 중에서 인터넷까지 들어가는데 속도가 차고 빠른 게한 13초 정도 나온 게 있거든? 근데 물론 이 그래픽카드가 달려 있으면은 부품이 많이 있으면 부팅 속도 자체는 느려져. 한번 좀 이따 몇 초나 나오는가 보자고. 들어와 봐봐. 내장 그래픽도 되게 좋은 거야. 내장 그래픽만 해도 쩐다야. 요거 한번 꺼갖고 부팅 속도 한번 보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했지만 그래픽카드 같은 게 부품이 많이 달려 있잖아. 많이 달려 있을수록 아, 부팅은 조금. 느려. 하나 둘 셋. 나 이거 좀 역시 좀 시간이 그제 너무 시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컴퓨터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 21초 22초 나오네. 시간 자체는 조금 느리다. 근데 뭐 익혀지는 시간이 컴퓨터 속도하고는 또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리부팅을 몇번 하면은 속도는 좀더 빨라질 거야. 자, 이거 끌게. 이거 깔림이 너무 많잖아. 막 캐드까지.